내년도 전체적인 전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FOMC 미팅 이후에 네. 하루 반짝 올랐고 그 다음에는 미국 시장도 빠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머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네. 가면서 이머징 쪽은 오늘 같은 경우 큰 포로 빠지거든요. 이제 저점을 깬것 네. 같아요. 네, 이머징 마켓 맞습니다. 인덱스를 보면 1200 레벨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뭐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모르니까 버텨야 되는 건지 뭐그셋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네. 조금 짧게 보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일단은 특히 신흥국하고 한국 코스피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당분간은 네, 10월, 11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12월 전망에서도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흥국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정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4분기, 2021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흥 아시아보다 G10, 선진국 GDP 성장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 2분기부터는 신흥국 성장률이 5%대 중후반으로 가고 G10 GDP 성장률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신흥 아시아 쪽에 좀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라서 내년 1분기까지 저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좀더 불안하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미국이 10월 달에는 미국이 사상 최고 층진을 했는데 한국은 바닥권에 있었던 이유도 실적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도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재채기라면 신흥아시아와 한국 증시는 좀 독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좀, 가져가셔도 괜찮겠지만, 한국 증시하고 신흥아시아 증시는 좀 일단은 발을 뺐다가 다음 스텝에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조금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그렇게 같고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늘 보면 이머징 쪽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월드 GDP보다는 이머징 쪽이 항상 높았고 우리 높았죠. 시장도 높았는데 최근에는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이머징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백신을 많이 맞아서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머징 쪽은 뭐 아직 특히 뭐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는 거의 뭐 백신 보급률도 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위드 코로나 갔다가 다시 못 가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또 제조업 쪽도 경기가 맞습니다. 나빠지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환경 오염 이런 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력이 문제 전력난, 맞죠. 네. 저도 단장님하고 똑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전력난이 갑자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수급 문제다, 수출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때 전후로 시진핑 주석이 이 동계올림픽 건물들을 시찰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뭐 내년 6월엔 파란 하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줄이는 게 지금 근데 또 그렇게 한 이유가 그동안에는 지난번 하계올림픽 때는 인공 강우를 내려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뭐 전통,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석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한 2월 달까지는 중국이 공장을 굉장히 가동하기보다는 2월 달 동계올림픽까지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그때까지는 조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적어도 내년도 2월 중국의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맞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전력량이 전력이 모자르니까 그 생산을 줄이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까 수출하지 마. 네. 이게 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 연결된 이슈들인데 또 최근에 일본이 또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얼마까지 뭐 얼마나 나빠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확인은 하고 넘어가자. 저희 전망으로는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특히 거기다가 이제 4, 4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1월, 2월 달이 또 하나는 이제 12월 달에 코스피 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인 수급 계절성 매년 말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매수, 쇼커버링 매수가 이제 내년 1월에는 구매량이 되어서 이렇게 딱 돌아올 때거든요.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공매도를 좀 쌓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특히 이제 증권회사들이 배당 받고 나오면 이제 거꾸로 차익 매물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경기 흐름이라든지 실적 시즌,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 1, 2월 달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게 덜 다치죠. 맞습니다. 덜 다쳐야 또 다음에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되게 우울한 이야기들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또 바닥을 딛고 돌아서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년도 하반기에 그래도 이제 시장의 반등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장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다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경제 성장률 전망, 10년물 금리,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 이게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좀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 고용 평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부터 고용 평균, 고용자수 평균치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7월 달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아니면? 미국이요. 미국이요. 그러면은 병목현상이 좀 진정될 수 있는 힘들이 조금 더 생긴다.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다음부터는 공동부유라고 해도 다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다 힘든데, 같이 힘든데 나눠 먹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이제 좀 공장 가동도 늘리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금리 말씀하셨던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흐름들을 잡아갈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1분기에 저점이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대로 물가는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방향성을 믿고 가도 되는 증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돌았을 때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십니까? 반도체입니다. 뭐 아까도 초 이슈에서 보셔도 반도체이긴 한데 저는 반도체가 내년에 키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병목 현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핵심 소재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역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들이고 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2017년의 향기가 조금 나는 거 아닌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저도 2016년 전망을 2016년 말에 17년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돌아보면은 뭐 좋다, 너무 좋다,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슈퍼사이클이다 하고 이야기 나올 끝났죠. 끝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든 무슨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들이 구체화될수록 반도체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안 좋긴 했지만 충분히 시장을 끌어갈 만한 힘을 내년 하반기에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뭐 BTS라든지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동안 K 컨텐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까지 양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히트 원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BTS를 계기로 우리나라 그룹들이 빌보드에 오르는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고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여러 드라마들이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최근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내년도 시장 전망, 또 시장이 돌았을 때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